자, 점심때 잠깐 와서 울타리 공사와 또 딸기를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따먹고 있습니다. 야, 그래도 뭐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오래 심은 것 치고는 그래도 양이 적진 않게 나왔습니다. 얘는 별로 이렇게 뭐 아직 계속 익어가고 있어가지고 진행 중인 거고. 네. 여기가 속도가 더 빠르네요. 익는 속도가. 네. 한 입에 꿀꺽. 자, 뭐를 했냐면은 울타리가 이제 측면에는 없어서 측면 울타리 보완을 했습니다. 네, 방부목으로 해가지고 틀을 잡고 저 쐐기둥 하나 세우고. 그래서 이렇게 남은 아연망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저쪽이 대문이 되는 거고, 원래 여기는 그냥 이렇게 마당 개념의 밖과 이제 확실하게 보완이 좀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시건 장치를 하고, 시건 장치 군대 말이죠. 네, 자물쇠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. 자, 대문이 있어야 보안도 되고, 대문이 있어야죠. 그래야 이제 중요한 물건도 지킬 수 있고. 네, 항상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? 아무리 가까워도 내 물건은 내가 잘 지켜야 또 나중에 이렇게, 네, 나무 원망도 안 하죠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하우스도 하우스대로, 그래서 공구 하우스도 거기도 댐을 했고, 이제 여기만 자물쇠를 달고 요 밑에 부분, 네, 개구멍까지도 다 막을 생각입니다. 네,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정식으로 약간 큰 기역자의 느낌이 있는데, 네, 여기는 그냥 자유롭게 뭐 통행할 수 있고 차도 들어올 수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열어놓고, 자, 요쪽 여기서 이제 제대로 문을 열고, 네, 중요한 부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대문으로서 역할을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. 자, 짧은 점심시간 동안에 계속 미뤘던 과제였는데 다 해버렸습니다. 네, 날씨가 모두 몹시 무더워요, 지금. 이상하게 장마 후에 아주 습한 날씨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자,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.